네, 저희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 그동안 참 그 많은 ETF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ETF로 쉽게 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앞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 그리고 서학개미 막 나서신 분들은 뭔가 주식시장 이제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주식했냐, 미국 주식 시작했냐 그러면 10분 중에 9분은 아니지만 서너 분은 대부분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테슬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아, 친구가 테슬라 좀 샀는데 엄청 돈 벌었다고 자랑하더라. 그래서 테슬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가 조금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지면 또 조용합니다. 그럼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또 다른 제2의 테슬라를 찾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검색하다 보면 뭐 구글이건 네이버나 마찬가지인데요. 제2의 테슬라 치면 주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문제는 시절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작년 가을에는 지금은 다들 기억도 못 하겠지만 나로 시작하는 그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나요? 네, 나 몰아서 국내 기업에서도 하나 투자했다 그래서 항상 뜨쳤던 기업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저게 들어본 적도 없는 기업인데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지나가면 또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스펙 관련된 수많은 기업이 있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그걸 제2의 테슬라다 뭐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또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테슬라는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걸리면서 마지막 1, 2년에 올라갔는데 중간 과정 해석하는 거 없이 그냥 한번 사면 훅 올라갈 거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을 저희 뉴스 보신 분 잠시 전에 보셨을 텐데 그만큼 한 기업이 커지기는 오래 걸리는데 너무 그걸 한 번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 그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그 투자냐면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주식 투자는 딱 두 가지로 돈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 맞죠. 다만 매매 차익도 길게 봐서 매매 차익이 나는 거죠. 단기적으로 한 달? 한 달만 하더라도 누가 한 달 합니까? 젊으시면 아이고 오늘 사갖고 내일 올라갈 거? 오늘. 네, 말씀하세요. 전 항상 장기 투자가 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예, 네, 어찌됐건 반성하게 됩니다. 한 달도 장기 투자도 대단한 분입니다. 웬만하면 장기 투자하면 일주일을 보려나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매매 차익만 보는데 물론 맞는데 주식 투자는 두 가지로 돈을 버는 건 뭐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매매 차익입니다. 결국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100원에 샀는데 뭐 1000원에 벌었다면 900원을 벌었다가 매매 차익인데요. 또 하나가 분명히 중요한 투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배당 수익이거든요. 배당 수익이라는 것은 주주의 입장을 해서 봐서 투자한 기업에서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배당 투자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의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삼성이나 삼성전자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는 게 대부분이고 배당 받으면 뭐 합니까? 연말에 또 배당락 떨어지면 또 6개월 뭐 2, 3개월 동안 주가 떨어져서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서 배당 수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국은 배당 수익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은퇴자들이 대부분이 뭐로 먹고 사냐 그러면 주식 배당 받아서 먹고 산다는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연금펀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기왕 하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배당 투자도 좀 관심을 갖추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뭐 워낙 골고루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배당 투자 한번 관심 가져보고 싶은데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다 배당을 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S&P 500 기업 중에서도 한 80% 정도,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배당을 주고 한 개 정도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설립 초기 혹은 꾸준히 성장을 해야겠는 자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주주한테 돈을 나눠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당을 안 하죠.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돈을 엄청 벌더라도 배당을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벅스에스웨어는 배당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있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한국말로 풀어드리면 배당을 나눠줘봤자 그 받는 사람들이 재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그걸로 갖고 뭘 하냐면 이제 먹을 거 사 먹는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농담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더 재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주주에서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지만 계속 투자할 게 더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하는 기업도 분명히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또 하나 미국 시장은 대부분이 배당을 했다면 대부분이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기 때문에 3개월이 그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디즈니같이 6개월에 한 번 주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또 매달 줍니다. 매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배당 기간은 좀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준다. 네네. 그래서 제가 못 받았나 봐요. 제가 분명히 배당을 주는 주식에 한번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3개월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 달 되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우연히 네. 그 배당을 주는 시기에 걸렸으면 배당을 받았을 텐데 아마 모르고 지나간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거는 아무리 말로 해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수치가 있습니다. 1972년부터요. 지금까지 50년 동안의 흐름을 시작을 100달러로 시작했다라는 통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배당을 늘리거나요. 새로 지급한 기업에 위주로 투자했으면 100달러가 지금 9,568달러가 됐습니다. 반면에요. 배당을 그냥 꾸준히 지급만 하는 기업에 했다면 6,607달러. 그리고 S&P 투자만 했으면 3,500달러. 그리고 배당을 굳이 주지 않는 기업에 투자했으면 2,800달러가 됐고요.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한 기업에 들어가면 79달러. 오히려 손해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세 국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럴 때 배당은 오히려 꾸준하게 주식 투자해서 오히려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더라도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을 주는 기업도 조금 배당을 줄이거나 그랬었죠. 잠시 중단하지 않았었나요?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도 한번 배당을 안 줬었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바로 오늘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겁니다, 지금요. 이런 배당 투자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어떤 현명한 배당주를 찾아서도 투자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야 그만큼 네네. 배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평가를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정답은 없지만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예상되는 올 한 해의 배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리고 현재 주가를 나눈 것을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래된 기업 중에서는요. 당장의 그 배당의 재원이 없더라도 일부 자산을 매각해서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차입을 해서 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배당을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주주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줬지만 나름 이렇게 만약 그렇게 계속하면 이익의 성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 자체를 중시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이 어딘지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배당 투자도 그냥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ETF가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만큼 ETF는 여러 가지 종목을 모아놨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도 하여튼 늘 말씀드리면 주시라고 써있는 건 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주도 분명히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 떨어집니다. 특히 작년에는 소위 배당 수익이 높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반토막 난 게 흔히 많이 있고요. 특히 배당금이 많은 것이 미국의 지방은행, 지역은행인들이 많은데 작년에 다 배당금 컷하거나 그러면서 주가 반토막 났었거든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위험하기 때문에 분산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ETF를 하시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ETF를 본인이 잘 고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분기에 받는 게 좋다는 분들이 있지만 생활비에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월배당을 좀 변하실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좀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고 은퇴하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배당 수익률 높게 괜찮죠. 다만 등락이 좀 적어야 되겠지만 일단 배당 수익률 자체를 중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ETF가 존재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배당 수익률 좋지만 나는 주가 좀 올라가는 걸 좋다. 그러면 그런 걸 또 찾으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니면 이머징 국가 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ETF 투자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좋은 ETF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시죠. 한번 몇 개만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그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배당 관련 ETF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디비던드의 DVY입니다. DVY, 이제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요. 네. 주로 이제 S&P 500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하고 있고요. 좋은 기업들 S&P 500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3.5%입니다. 여기서 말 쓰는 건 예상 배당 수익률을 갖고 이거를 4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당 보면 0.8, 0.9 정도 주겠죠. 여기에서 이제 16.5% 세금 빼고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올 텐데요. 딱 이 정도가 DBI가 가장 무난한, 그냥 무난한 배당주의 ETF가 되겠고요. 그 연체가 있어서 월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SPH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배당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에 갑니다. 다만 이것들은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갔지만 이 주가가 작년 대비 아직까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이거 이 주식은 너무 주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은행이나 리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재미나는 거 월배당 수익률인데 4.47%거든요. 요즘 보면 부동산 하신 분들은 5%만 나와도 한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월 4.47%가 월말 월초에 제가 알기에는 12분의 1로 나눠서 여러분들 계좌 딱딱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마 연세가 있으시면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 몇 개 좀 보겠는데 아마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블이라는 것이 배당 귀족주로 많이 유명한 거죠.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25년 이상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코카콜라 59년째 올리고 뭐 존슨앤존슨 52년째 올리는 그렇죠.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60여 개 기업이 들어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2.05% 보세요. 이게 배당 수익률이 높지 않죠. 높지 않고 대신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배당금을 올려주는 그게 이제 좋은 기업을 찾은 게 25년짜리가 NOBL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5년은 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새로 생긴 기업은 10년만 해도 괜찮은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10년 이상을 여러분들 스크린하면 검색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거가 VIG입니다. 그래서 이건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만 모아놨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새로 생긴 기업은 10년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약간 좀 아쉽다 하신 분 있잖아요. 5년만 늘려도 괜찮다. 5년만 늘리는 게 있습니다. 네. 5년 늘리는 기업이 디그로우라고 그래갖고요. 여기에 이제 애플이 들어갑니다. DGR로 이건 배당 수익률이 2.21%니까 말씀드렸던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은 좀 좋고 주가 올라가는 원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배당금은 꾸준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ETF들도 전부 다 배당을 주거든요. 이것들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ETF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ETF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양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